2016년 강원FC가 만든 서류입니다. 제목은 거래처 담당자 프로필. 여기서 거래처는 축구단 후원자를 의미합니다. 개인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후원자의 정치 성향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표시돼 있습니다. 술 마실 때 이성을 좋아하는지와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너무 상세히 적는다고는 생각을 했어요. 정치적으로 좀 활용이 됐다. 그러면은 기분 나쁘죠. 합법적으로 수집한 정보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개인의 정치적인 견해의 경우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관련법에서도 민감 정보로 규정해 처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창수 강원도지사 후보 측은 강릉 시민들을 대상으로 작성된 이런 문서 100장을 공개했습니다. 또 춘천과 원주 등 다른 도시에서도 같은 문서가 작성됐다며 광범위한 정치 사찰의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축구 구단이 주민들의 정치 성향까지 파악한 것은 구단주인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이번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최문순 후보는 강원도민의 정치 성향 조사를 지시한 적이 있는지, 내용을 보고 받았는지. 강원FC는 자신들이 사용한 서류라고 인정하면서도 정치 사찰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업정보 수집을 위해 2016년 4월부터 그해 하반기까지 쓰다가 전량 폐기했다는 겁니다. 강원FC는 일개 스포츠 구단일 뿐이며 개인 사찰을 할 권한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창수 후보 측은 문건 작성 관련자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혀 강원FC의 정치 사찰 논란은 선거 쟁점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